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만나를 먹는 장면인데, 물론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도착해서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한 번만 아니면 한 주간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이제 모세가 앞장서서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에 추수할 때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여기 읽었던 이 말씀들이 40년 동안 행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장으로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게 만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이 만나에 대한 특징을 여기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만나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선 큰 덩어리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 만나에 가지고는 첫 번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만나가 언제 내리느냐 하는 데 있었죠. 언제 내립니까? 예, 이슬이 내린 후, 그 다음에 만나가 내렸죠. 그 다음에 만나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만나가 사라진 건 언제입니까? 21절 말씀에, 예, 해가 뜨겁게 쪼이면 만나가 쓰러졌다 그랬죠. 그래서 만나가 내릴 때에는 13절 말씀, 14절 말씀 지나가면서 먼저 이슬이 사면에 있고 이슬이 마른 후에는 이제 만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뜨겁게 쪼이면 이 만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으려고 한다면 언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늦잠 자고 나갔다면 그날 하루는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햇볕이 쪼이기 전에 나가야만 하는 것이었었죠. 이 만나에 갖고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만나의 특징이 뭐라고 될수 있겠습니까?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다 하는 게또 만나의 특징이죠. 어떤 사람은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나가기 귀찮다. 그래서 오늘 내일 것까지 좀 미리 거둬뒀다가 내일은 그냥 오늘 것을 먹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남겨두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날 이외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특징은 결국 뭐냐면은 매일 얻으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양식은 그날 얻으러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외가 있었죠. 안식일 날만 예외했었습니다. 그거는 안식일 되기 전에 그들이 두 배로 얻게 되고 안식일 날을 위하여서 만나를 준비해 놓으면은 그때만큼은 안식일이 되어도 하루 지났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안 생기고 썩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날 또 들판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었죠. 만나에 있어서 제일 큰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만나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 있는 사건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은 날에는 죽장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만나를 먹이셨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만나는 곳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살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말씀 안에서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말씀 묵상에 대한 특징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다르게 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말씀 묵상의 특징을 만나의 두 가지 특징에다가 비유해서 볼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의 특징은 아침에 햇볕이 뜨겁게 쪼여서 말씀 먹으면 묵상이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실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햇볕이 떴을 때에 말씀 묵상했을 때와 어두웠을 때에 새벽에 말씀 묵상했을 때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죠.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모래가 잔뜩 섞여 있는 꿀을 먹는 기분이 햇볕이 찐 다음에 먹는 만나 기분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 묵상의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햇볕이 중천에 떠오르기 전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특징과 비유했을 때에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어제 보았듯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시고 새벽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새벽에만 계시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 하루의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말씀 묵상의 두 번째 특징이 뭐겠습니까? 매일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에 은혜가 있고 풍성했으니 내일 아침에는 안 해도 배가 부를 것이다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매일 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 날, 요즘 안식이라고 보다도 그럼 주일날 묵상 안 해도 괜찮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르겠죠? 아마도 주일날 아침에 묵상을 두 배로 해야 된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삶의 패턴은 무엇이냐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을 갖추고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늦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그 전날 이스라엘 선들 가운데서 늦게 잤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늦게 잤으니까 몇 시간 채워야 된다는 계산하면서 잠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락없이 만나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들의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만나가 내리는 두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말씀 묵상에 있어서의 두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또한 아침에 일찍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영혼을 힘있게 하게 하고 시편 1편의 말씀하고는 네 가지의 말씀 묵상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말씀 묵상할 때에는 성경 말씀 전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말씀 묵상할 때는 가능한 한 잘게 쪼개진 말씀들, 구절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너무 많은 뭔가 할수 없죠. 잘게 쪼개져 있을수록 먹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 진도표를 일부러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나 물론 DTS 마치면 더 이상 안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게 되죠. 그러나 지금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 묵상의 분량을 나누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드린 그 내용들의 분량은 잘게 썰어놔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식사를 안 해도 괜찮을 만큼 되어 있는 잘 쉬운 분량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첫 번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반적인 그 특징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잘게 쪼개져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나무나 묵상하고 또그 다음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들을. 말씀 묵상할 때에 몇 가지의 특징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요즘 묵상하고 있듯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경의 구절들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어요. 저는 요즘
스가랴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는 제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여러분 같이 하고 있죠. 스가랴서 묵상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애 이때까지 거의 20년 남짓하게 묵상해 나가면서 전 삶의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이 순서적으로 묵상해 왔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한 성경책이 끝나면 끝날 때 기도하면서 다음 묵상은 어느 것을 하면 좋을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러나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해서 66권을 다한번 묵상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전체가 말씀 묵상 끝나는데 한 3년 정도의 텀이 걸릴 수 있겠죠. 아니면 3, 4년 걸릴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한다면 한 12년이면 성경 전체를 한 서너 번은 말씀 묵상을 다한 번씩 할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말씀 묵상하는 경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매일마다 주 앞에 구하면서 어느 성경 구절을 묵상할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매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자신은 여러분에게 권하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자칫하다가는 보너스를 놓쳐버리는데 나는 성경 전체를 함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순간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성령 안에서 내 마음속에 바로 그냥 구절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묵상해야 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구절에 시편 23편 말씀을 내내 떠오르게 강하게 해주실 때는 그 말씀 묵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날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 받았듯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그 외에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냥 주님과 대면하여 앉아있으면서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앉아있으면서. 그것은 곧 다음에 말씀드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에 익숙하게 주님 앞에 친밀해졌을 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들을 선생님께서 그때가 되면 주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노트를 이제 어떤 사이즈의 노트를 갖고 오신 걸몇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노트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강의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건 강의만 적는 노트예요. 또 하나는 묵상 노트입니다. 그건 묵상만 적는 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 노트입니다. 다음 주에 중보기도 노트 작성법을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필요한 것은 저널을 하기 위한 노트입니다. 최소한 이네 가지의 노트가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에 묵상 노트의 특징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게 고민하고 싶으냐면은 첫째는 대학 노트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칸이 조금 크고 넓어서 쓰기가 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얇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노트 말고 전 처음에 묵상 노트를 뭣도 모르고 두꺼운 걸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석 달이 지나가도 지금 이게 다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하면 어떻게 해요? 들고 다니면 되죠, 노트를. 그런데 아주 최고로 얇은 대학 노트 중에 스프링 노트가 있어요. 그거는 빨리빨리 한 권씩 끝나니까 재미가 있죠. 묵상 노트 하나씩 끝나고, 그래서 묵상 노트 1, 다음에 2 해서 20권, 30권까지 막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끝날 때마다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용을 적어 놓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 자신이 매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나중에 쌓여서는 저희 삶 속에서 강의할 때에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굉장한 자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묵상 노트는 저에게는 설교 자료가 되기 시작했죠. 강의 자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수 있으면 사이즈를 똑같은 걸 해놔야 나중에 20권을 여러분이 다 묵상 노트에 20권이 책권이 꽂혔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떻겠어요? 같은 두께, 같은 사이즈의 노트가 20권 있는 거와 들쑥날쑥한 것은 다르지 않겠어요? 이거는 저희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는 묵상을
컴퓨터에다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대단히 장애물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컴퓨터 실력이 타이핑하는 것이 제가 손을 쓰는 것보다 훨씬 익숙하지 못한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의 묵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좀 갖고 있어요. 요즘에 와서는. 근데 가능한 대로 노트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또 노트를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노트 안 하는 거, 노트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단한 차이가 있기 시작해요. 또 노트 해놓은 다음에는 기록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놓게 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과 성경을 입으로 소리 내서 눈으로 보고 소리 내서 입으로 읽는 것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손으로 쓴 것과는 성경 말씀에 대한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바로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한 것을 쓰기 시작할 때에 계속 성님께서 또 계속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노트를 그런 차원에서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뭐 노트를 위해서 할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정해 보시고 가능한 얇고 스프링으로 되고 대학 노트로 마련해서 너무 작아서는 칸에 쓰기가 복잡하지 않도록 그러나 자기 각자대로 정하시면 되겠어요. 뭐 작은 대학 노트의 반 사이즈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각자의 취향에 맡겨야지만 그러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묵상 노트를 가지고 거기다가 기록하는 게 필요하겠죠. 언어는 맨 위에다가 날짜를 적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 오늘이 몇 절에서 몇 절을 가졌습니까? 19절에서 8절.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적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록된 말씀 속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개 주시죠. 적어 놓는 것이. 그럼 두 번째는 나의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님, 제가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갖다가 적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 아래다 기도까지 적어 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출판된 책들 보면 다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그대로 펴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죠. 매일마다. 짤막짤막하게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노트를 할 때에 가능하면 칸을 좀 많이 차지하도록 하세요. 좀 줄을 띄워놓으시고. 그렇지 않고 빽빽하고 요만큼이고 내일은 또 요만큼 또 여기다 쓰지 마시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 묵상 노트는 아마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상 노트는 마련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한 것을 그다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 이상에게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고 나누는 것이죠. 여기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오늘 아침 같이 두 사람씩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소그룹별로 나누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중에서 누구인가 한 사람에게 그 내가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근데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게왜 필요하냐면은 증거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증거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안에 기록한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듯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다른 한 사람 이상에게 그걸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나에게 콘크리트 시켜주는 것이에요. 굳게 해줘갖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부러 자꾸 말씀 묵상을 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씀 묵상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아침 식사 시간에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서로에게 나눌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말씀 묵상한 걸 나눌 때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물론 첫째는 여러분들이 우선 잘 하신 것은 항상
오늘 아침 묵상한 것 중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때문에 주님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나누셨어요. 참 잘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아니면 우리에게라고 바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 여러분에게라고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 묵상에서의 주의할 사항이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나눌 때에는 꼭 주님께서 묵상할 때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다 보면은 벌써 붙어지기 시작해요. 나누다 보니까 더막 생기거든요, 갑자기.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 가지고 오늘 아침 묵상할 때에, 아니 조금 전에 묵상할 때에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만큼만 나눠야 되는 것인데, 그걸 나누면서 갑자기 자기 삶의 배경까지 얘기하고 이것저것 생각의 배경까지 얘기하면서 한다면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해. 왜냐하면 그런 일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것을 들어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연습을 그 가운데서 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 묵상을 자꾸 시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 형제나 내 자매들이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눌 때에 그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여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